락커룸에 있는 가족 사진을 찢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 이건 좀 심각하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좀 독재자적인 경향이 있다. 프리미어리그만 봐온 분들이나 그냥 라이트 팬들, 축구 게임 위주로 접하셨던 분들께서는 토마스 투헬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며칠 사이에 투헬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 첼시가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모가지를 날렸기 때문인데요. 못하면 날아가는 게 감독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램파드까지 시즌 중반에 날릴 줄은 첼시니까 그럴 줄 알았어야 되긴 했는데 그래도 램파드인데 약간 좀 아쉽다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대체자로 요즘 놀고 있던 토마스 투헬 감독이 부임합니다. 요즘 논게 아니라 살짝 논거 아닙니까? 며칠 그렇죠. 쉬었는데 거의 쉬지 않았죠. 유로스타 타고 그냥 바로 간것 같아. 집에도 안 갔다 오고. 아니 거기다가 뭐그 격리 기간까지 고려하면은 사실상 뭐 휴식을 거의 안 했다라고 볼수 네. 있죠. 원래는 알레그리. 알레그리, 뭐 포체티노 이래가지고 그 둘만 계속 모든 팀 감독직에 이름이 다 올랐는데 그중에 하나인 포체티노를 파리 생제르맹이 출대식으로 넣고 투헬은 바로 이제 잉글랜드로 갑니다. 투헬 어떤 인간인가,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감독이 원래 선수 시절에는 슈투트가르트 키커스라는 팀하고 울룸이라는 팀에서 뛰었었거든요.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만 25세 때 은퇴를 일찍 은퇴했다. 예, 근데 뭐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 뛴뭐 그렇게 선수는 뭐 족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일찌감치 지도자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우크스부르크 그 유스팀 감독부터 그리고 2군까지 지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인츠 19세 이하 팀 감독을 맡았다가 원래는 클롭이 마인츠에서 오랜 기간 감독을 했었거든요. 7시즌을 감독했는데 마인츠가 조금 그런 것들이 되게 잘해요. 젊은 지도자를 과감하게 해서 대박을 본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마인츠 때 이제 처음으로 1군 감독을 했었는데 첫 시즌부터 9위를 차지하면서 승격팀이 9위면 상당히 좋은 성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1 시즌에 이때 이제 되게 분데스리가에서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거기가 뭐 슈얼레, 홀트비, 찰라이 뭐 이런 선수 어린 선수들을 가지고 보이밴드라고 불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20세 이제 막 20세 된 선수들이었는데 얘네들 이제 골 넣고 나서 그한 명은 그 코너 플래그를 뽑아가지고 기타 치는 모습을 하고 한 명은 노래 부르는 모습하고 한 명은 드럼 치는 모습을 하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세리머니를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거면서 1위에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막판에 조금 무너지면서 5위로 시즌을 마감하긴 했지만은 이 5위라는 성적이 구단 역대 분데스리가 최고 성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시즌 13위, 13위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시즌에 또 구자철 박주호 선수가 뛰었을 때 그때 이제 7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이제 유로파 리그 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을 했었죠. 13, 14 시즌이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도르트문트 감독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뭐 도르트문트에서 행보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부임 첫 시즌에 승점 78점으로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이게 그 분데스리가 역대 2위 팀 최고 승점이자 도르트문트 구단 역대 그러니까 2위에 해당하는 승점이거든요. 클롭 때 한번 우승했었을 때가 81점을 획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78점으로 2위를 차지했었는데 다른 시즌이었으면 우승했어야 되는 시즌인데 펩 가르디올라의 바이에른이 너무 승점을 많이 획득하는 바람에 예, 아쉽게 2위에 그쳤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DFB 포칼 우승을 차지를 했지만은 또 예, 분데스리가에서는 우승 차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버스 테러 사건이 있었고 모나코하고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을 때 버스 테러가 일어났었죠. 거기가 그 구장으로 가는 와중에 그 도르트문트 선수단이 탄 버스를 폭탄 테러를 누가 한 겁니다. 그게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러시아계 독일인이 도르트문트는 주식 상장 구단이어가지고 주가가 폭락시켜가지고 자기가 그때 사들여가지고 그 주식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 버스 테러를 일으켰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팀이 무너지기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건 이후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막판에 조금 흔들렸고 그럼에도 포칼 우승을 했지만 어쨌건 도르트문트하고도 계약 만료가 됐죠. 예. 우승 트로피는 클럽보다 적어도 네. 클럽이랑 똑같은 구단을 두번 맡았는데 네. 두번다 평균 성적은 클럽보다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클롭보다 짧으니까. 아, 네, 그렇긴 하죠. 예. 네, 뭐. 그 원래 짧으면 조금 더 승점에는 유리한 부분도 있죠.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2L에 대한 이제 스타일적인 부분, 일단 전술적인 부분들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굉장히 변칙에 능하고 기본적인 전술 자체 구조는 좀 팩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네. 그 점유율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패스 플레이를 되게 중시 여기고 그렇죠. 후방 빌드업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라볼 피아나 거의 항상 쓰고요. 네네. 예, 라볼 피아나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센터백 두 명이 벌리면은 그 사이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가지고 빌드업 체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실제 그 투엘이 1년간 쉬었었다고 했잖아요. 마인츠 감독에서 이제 도트문트 감독 부임하기 전까지 그 1년 사이에 바이에른 뮌헨 많이 찾아가가지고 펩이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또 펩과 술도 마시면서 전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술 친구 겸 그 대화 전술 대화 친구를 했었거든요. 술 친구라니까 갑자기 너무 웃긴데 펩의 술 친구가 있다니. 투엘을 클럽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면은 클럽의 딜을 이어서 마인츠 감독을 했고 또 클럽의 딜을 이어서 도트문트 감독을 했고 이런 그 행보 때문에 클럽하고 투엘을 많이 비교하지만은 전술적인 색채 자체는 클럽보다는 펩과 유사점이 많다는 거죠. 투엘의 도르트문트의 세부 지표들 대충 살펴보면요. 빅찬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네네. 운전 앞에서의 그 슈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결정적인 득점 찬스. 그게 이제 경기당 3.6회로 클럽 대 3.0회보다 0.6회 정도 더 많았고요. 마인츠 시절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센 적이 있었거든요. 포메이션 몇 개 썼나? 13개를 썼습니다. 한 시즌에? 그 마인츠에 있으면서 아. 마인츠 있는 예. 시절 내내 예, 총 13 그래도 많네요. 네. 예, 그 13개 포메이션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솔직히 말하면 쓸 수 있는 감독도 얼마 없겠다. 파리 생제르맹 올 시즌 가기 전까지 예. 올 시즌에 10개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집계한 게 아니라 후스코드 가면 이런 거 다 집계해놓잖아요. 후스코드 가면 예. 몇 뭐 썼는지 일단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이미 10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5백 쓰고 나왔거든요. 예. 예.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워낙 코로나가 대거 발생해가지고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었고 유소년들 막 끌어다 쓰고 하다 보니까 위기 때도 어떤 식으로든 버텨내는 힘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변칙에 능한데요. 이 감독이 그 공간을 유인을 하는 거 되게 많이 해요. 더미 플레이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도 그런 그 아이디어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약간 입축구의 영역을 어느 정도는 실현시킬 수 있는 예. 매번 실현시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제가 박주호 선수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박주호 선수가 두 팀에서 같이 뛰었잖아요. 투엘 어때? 너무 똑똑하다.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다. 예. 그 얘기도 이따가 하려고 했습니다. 약점 얘기할 때 펩이나 투엘이나 뭐 전술적인 아이디어나 비슷한 부분들은 많지만 조금 더 변칙적인 사람은 투엘이라는 거. 미술사에 봐도 비슷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없는 게 클림트래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하다는데 화가 중에 클림트라는데 투엘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라고 말할 좀 재밌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저건 어디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매번 달라져.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뭐 칼럼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했었죠. 그 일반적인 감독들은 플랜 A와 B 뭐 그리고 많으면 C, D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투엘은 A부터 Z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플랜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변칙을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뭐가 이 감독이 어쨌건 그 선수 시절에도 무명에 가까웠고 또 그리고 처음 마인츠 맡았을 때도 마인츠가 어쨌건 2부리가에서 승격한 팀이고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항상 하위권으로 분류되던 팀이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것들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뭐 펩처럼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Too much is sinker. 더 심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펩보다 펩은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예, 토너먼트 그 토너먼트 2차전에서만 그러지. 예,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펩은 솔직히 말하면 바이에른 때는 실패도 아니죠.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을 계속 갔는데 한 번도 준결승까지는 무조건 갔거든요. 네네. 투엘 같은 경우는 어쨌건 상대 맞춤형 전술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선수들이 그거가 적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한 전술에? 그렇죠. 또 투엘이 많이 쓰는 게 미러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거울 전법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 장기에서 쓰는 건데 상대적으로 본인들의 전력이 강할 때는 같은 수를 쓰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16강 1차전 도르트문트하고의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의 3-4-2-1 포메이션을 똑같이 들고 나옵니다. 아하. 그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그 전술에 익숙도가 떨어지니까 네네, 반면에 네네. 도르트문트 선수들은 그 전술로 계속 뛴 선수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기량에서는 뭐 빠이승제맹이 조금 더 우위일지 모르지만은 숙련도에서 도르트문트가 앞서면서 그렇죠. 1차전에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이겼었죠. 예, 2차전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래 하는 대로 하니까 결국 파이승제맹이 뒤집구선 올라가긴 했었지만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변칙을 많이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때도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성격. 드디어 나오나요? 인성인가요? 인성? 인성 파트인가요? 일단 이 감독이 훈련 때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소리치고 고함치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 그냥 훈련 영상들 막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있는데 벌써 올라왔잖아요. 첼시 때도 좋게 마음은 열정적이고 나쁘게 마음은 좀 과한 네. 훈메스가 그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훈메스가 왜냐면 주장이었거든요. 네. 항상 훈메스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막 하고 막 큰 소리치고 막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훈메스가 원래 한때 하양세에 탔었거든요. 투엘 부임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했었는데 그게 투엘이 피자 못 먹게 하고 뭐 이러면서 아하.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훈메스가 하도 소리치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싫어해가지고 바이에른이 투엘을 영입하려고 그 부임하려고 실제 접촉도 하고 했었거든요. 결사반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진짜? 예, 훈메스가 예, 투엘은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이거는 뭐 그거 팩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인츠 밀러라고 마인츠에 그 되게 오랜 기간 헌신했던 골키퍼가 있었어요. 네. 마지막 쯤에는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두 간에 무슨 마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투엘과 좀 언쟁이 있었는데 이제 투엘이 막 너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라커룸에 있는 가족 사진을 찢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이건 좀 심각하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좀 독재자적인 경향이 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 갑질이라서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인간적인 그런 면이 되게 부족해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사안이 버스 테러 사건이거든요. 바르트라는 팔에 다쳐가지고 기부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막 창문이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선수들이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 해당 경기를 연기를 하는 거를 논의를 했었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논의가 됐었을 때 보도진들이 거기가 투엘한테 가가지고 연기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선수단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했는데 투엘이 너네 남자 아니냐고 뛰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고서 졌거든요, 모나코한테 그 경기에서. 선수도 제대로 못 뛰니까요, 팽 상태니까. 기억나요. 네. 패하고 나서, 근데 더 큰 문제가 투엘이 기자회견에서 자기네들은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UEFA에서 이거 강행시켜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도르트문트 보도진들이 이게 대체 뭔 얘기냐. 이건 왜냐면 UEFA까지 건드린 거니까. 근데 그거가 팩트면은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팩트가 아니니까. 그러면 도르트문트가 이거 그 UEFA하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갖고 네. 이게 뭔 소리냐. 네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UEFA에게 하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었거든요. 나중에 포칼 우승을 하고도 경질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 첼시에서 그렇게 해서 뭐 한 이거 터지면 바로 날아가는 팀인데 근데 아브라모비치랑 붙으면 재밌겠다. 첼시 무조건 날리는 팀인데. 그리고 이제 바샥세일전 얘기는 이제 아, 그것도 투엘이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아, 파리승제맹과 바샥세일을 예. 저 검은 사람이라고 검은 말할 사람. 의도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영어로 치면 니그로에 해당하는 말을 했죠. 예. 네. 그 덴바바한테 그런 게 아니라 덴바바가 아, 들은 거잖아요. 아니, 덴바바가 들은 거죠. 예. 그 바샥세일 선수들이 보이콧하고 파리승제맹 선수들도 거기에 이제 동조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투엘은 남아 마라. 뛰라고 했죠. 예, 경기에 뛰라. 이렇게 그러면은 몰수패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이기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물론 밖에 없었죠. 2018년 5월 14일에 부임해서 2020년 12월 29일날 정식으로 경질이 됐는데 승률이 74.8%입니다. 예. 이 근데 뭐 파리 생제르맹이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경기 포함이에요. 근데 모든 경기 포함인데 그리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돈을 2012년부터 쏟아 부었지만 사실 가장 아킬레스건이 이제 챔피언스리그였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멀리 간 감독은 예. 투엘이었고 자국리그 4개 대회 전관왕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그러니까. 부산 역사상 최고 시즌은 무조건 그 시즌이에요. 트로피만 놓고 보면 이 이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레오나르도 단장이랑 대차게 싸우고 날아간 거 아닙니까?
투엘은 제가 봤을 때 타협이 없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드진과 마찰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만 선수들하고는 별로 네. 안 싸웠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인종차별 그 사건 때 그 선수들은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투엘이 막 계속 나무라고 하고 그래갖고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인심을 잃었다는 얘기들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투엘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참고로 그 투엘이 그 독일 그 지도자 시험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만점 받은 두 명입니다. 역대. 나머지 한 명 누구죠? 토비아스 슈바인슈타이거라고요. 네. 슈바인슈타이거 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렇게 굉장한 어떤 전술적인 능력과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성적으로 인정머리가 정말 그리고 이게 무조건 패스만 돌리고 점유율만 높이는 감독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이든 갑자기 가져온다. 예.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트웰이었습니다.